네,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자, 산에 왔는데요. 자, 이곳에 호흡기질환에 기관지 개통이죠.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중풍, 고혈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콜나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줄기를 보면은 까만 점이 세로로 묻어 있죠. 자, 등콜나물의 특징입니다. 봄에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등콜나물 보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곳에는 아주 거창한 자, 약재 나물도 가능하고요. 자, 줄기가 빨갛습니다. 잎도 예쁘죠? 호장근이 있습니다. 얘도 무릎 관절에 상당히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심정지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예쁜 호장근 보면서 이동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자, 이곳에서 자, 이 꽃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펴 있네요. 거의 한 달이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와, 너무너무 예쁜 섬초롱 꽃인데, 자, 얘네들, 이거, 졌죠, 얘네들. 씨가 맺어졌네, 씨. 그죠? 씨가 됐어요. 열매가 됐어요. 자, 이때 제가 영상 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와, 보세요. 예쁘죠? 이야, 섬처럼 꽃입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기 회갈색의 광대버섯이죠? 자, 방사선 주름이 선명하고요. 턱받이는 없습니다. 우산 광대버섯입니다.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자, 비를 맞아서 자, 갓의 그 빨간 색깔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수원 무당버섯입니다. 무당버섯도 식용으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도 올라오네요. 광대버섯입니다. 자,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재밌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졸각버섯이 올라왔네요. 색시 졸각버섯입니다. 식용 가능하고요.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은 괜찮습니다. 자, 아이고, 이쪽에 무더기로 올라오네. 여기 보세요. 와, 자, 저쪽에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동합니다.
자, 여기 제가 전문입니다. 은은한 소량이 나고 식감이 쫄깃쫄깃하죠? 살짝 쌉싸래한 맛도 일품입니다. 자, 잣나무 구루터기에서 발생하는 솔 잣버섯, 새 잣버섯이 아주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자, 또 올라갑니다. 자, 저쪽에 설마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안심하고 있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얘는 뭘까요? 재배도라지의 수십 배의 효능이 있다는 산도라지죠. 자, 산도라지가 한번 볼까요? 우와, 저 밑에 저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1m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데요. 자, 아주 귀한 산도라지. 자, 이 산도라지를 보니까 순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 아시죠? 아, 제가 어떨 때는 걔네들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누가 캐갔나? 비바람에 손상이 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산삼 있죠? 산삼 있는 곳으로 가서, 자,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자, 왔습니다. 이곳인데요. 자, 건재하네요. 5구짜리입니다. 자, 4구짜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형제. 아, 얘는 자, 딸이 파랬었는데 빨갛게도 바뀌었고, 얜 딸들이 어디로 가서 새들이 먹었나? 꽤 많이 달렸었는데 밑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흔적이 없어요. 야, 얘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 새가 얘네들을 먹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제 변을 보겠죠? 자, 거기서 올라오면 진짜 또 삼이 탄생이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